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25일 10시 59분입니다. 지금 이제 장명등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장명등은 중계 가운데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장명등은 등불을 밝히기 위한 석등으로서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성물입니다. 국고조례의 흉내의 장명등에 관한 기록을 보면 사인방 옆을 통해서 파서 연기를 흩어지게 한다는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초기에는 실제로 미역을 밝히는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장명등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없어 상징적인 조형물로 여겨집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일반적인 석등보다 어깨석이 더 길쭉하고 대석이 굵어서 부도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어깨석 뒤쪽에 중앙 보조를 얹어서 전체적으로 장중한 느낌을 줍니다. 장명등은 초기에는 고려시대 왕릉같이 화사석의 평면이 사각형이었으나 이후에 팔각형, 사각형 모습으로 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태조 견원릉의 장명등, 그 다음에 선덕왕후의 이제 장명등,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영릉의 아까 보셨던 장명등하고 단종의 장명등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효종 영릉의 장명등도 쭉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